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3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서 방광이 터질 것 같지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새부터 알바를 해야 돼서 그닥 안녕하진 않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폐기 처리된 도시락 같은 거 주시면 안 돼요? 생각보단 좀 폐기가 넘쳐 보이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다 주세요. 예? 다요. 의식의 흐름대로 막 가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쓰레기통 옆에서 이불 벌리고 계시면 제가 그쪽으로 버려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여기요? 예. 잔반이라고 크게 외치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원래는 이거 발로 차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발로 차서 주시면 안 돼요? 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네. 제조일자가 네. 2021년 1월 26일이네요? 날짜를 조작해서 적어놓은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2021년 1월 26일 이렇게 주작을 통해서 대놓고 공부를 하시면 저희가 구독자 이탈이 예상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더 둘러보셔도 아, 좀 더 둘러보다 아, 예, 예. 도둑보단 강도 쪽으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망한 것 같아서 구청에다가 폐업 신고를 먼저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 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이모 바뀌었어요? 뭐야? 보세요. 네? 이모 바뀌었네. 가게를 혼돈 술이 있어요? 죄송한데 여기는 학교 앞 고깃집이 아닌데 이렇게 추태를 부르시면 곤란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새끼 나의 소통할 마음이 없네. 이모님 저 이거 술 한잔 먹어도 돼요? 여기서 까시면 불법인데. 짠! 씨새끼가. 사장님 경찰 아저씨 불러주세요. 아 이제서 자수를. 서비스가 엉망이네. 필요하신 서비스가 있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건데 괜찮으세요? 어깨 좀 주물러주세요. 지금 바로 되는 마사지 몽둥이 마사지가 있는데 괜찮으세요? 사장님 그 짜파게티 하나 해주세요. 짜파게티는 이미 네 대갈통에 끓여져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어! 네 이거 포장해주세요. 손님 전체를 포장해서 파출소로 넘겨. 저 혹시 여기 제 마음을 훔쳐간 사람 안 왔나요? 네? 이쁜 여자애 못 봤어요? 저희 물건도 몇 개 집어갔기 때문에 절도범으로 간주돼서 저희가 형사 입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컨셉을 진하게 잡고 오셔가지고 사랑에는 컨셉이 없어요. 저랑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하영아! 하영아! 닥치시고 용건만 좀 간단히 하고 꺼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택배 부치러 왔어요. 하영이한테 보내고 싶어. 아 그런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요. 박스를 직접 포장해서 가져와 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 마음 같아요. 아직 못 닫겠어. 씨발 아가리를 이렇게 닫으시면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주소 제가 적으면 되나요? 네 이제는 주소를 좀 헛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저는 하영이의 버뮤다에 빠진 것 같아요. 아 씨. 사랑은 기다리는 거라고도 하잖아요. 진짜 미친. 어? 왜요?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흔적을 이제 찾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영이를. 날개 어떻게 끼는 거예요? 이제 하영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기 전에 저기 택배비를 좀 결제를. 사랑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배송이 완료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 마음도 찢어진 것 같아요. 아! 와씨! 사랑해요. 아니 저런 X아이는 또 처음이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5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서 이제는 똥똥까지 오르고 있는데 어서오세요. 여자 한 명 안 왔다 왔어요? 네? 이건 시크가 아니고 괜찮으세요? 다른 X들이 컨셉을 너무 잘 잡고 와가지고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다시 퇴장했다가 결정을 하고 다시 들어와 주시겠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똥똥은 괜찮고 그 저기 이쁜 애 한 명 알았어요? 그 절도범이랑 범이다 또라이랑 둘 다 왔다 갔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 갔어요 이미? 어디로 갔는지 보셨어요? 아, 세 명이서 삼각관계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나중에. 혼자 지금 이상한 캐릭터에 취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나쁘지 않군. 삼각관계인 분들한테 저희가 삼각팬티를 서비스로 드리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주세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입고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느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겉에다가 입으셔도 더 큰 거 없어요? 사각 같은 거? 뒤에 제일 또라이 같은 새끼가 지금 입고 있는 팬티를 흔들고 있는데 저거라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이거는 아우 이거는 입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죠? 이 정도면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도둑놈이랑 버뮤다를 잡기 위해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2인 삼각 달리기 괜찮으시겠어요? 그걸로 주세요.
같이 절도범을 잡으러 출발해 볼 건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어우 씨! 깜짝이야! 날개 잃은 천사를 찾고 있어요. 이름은 유아영이라고. 너도 왔네? 안녕.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제가 지금 양아치 소굴단한테 양아치 진술당해서 현타가 왔는데 어서오세요. 저기 혹시 여기 이쁜 여자애 안 왔었어요? 그 양아치 소굴단이랑 한 패시면 저희가 같이 콩밥을 준비해드릴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하영이가 뭐라고 하고 갔어요? 1월 26일 어쩌고저쩌고 개소리를 짓거리다가 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날짜만 알아 봤구나. 1월 26일 화요일 금요일 7시! 유튜브는 저기 라이크 때 컨텐츠야. 구독 해주세요. 구독 채널 구독. 이제 꿀값을 다 떠셨으면 친구들이 먹튀한 걸 다 계산해주고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얼마인데요? 4만 7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돈은 없고요. 자꾸 깎아달라 그러면 바리깡으로 대가리를 깎아버릴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지금 돈은 없고 혹시 제가 소중한 물건을 드려도 될까요 대신? 그건 너한테나 소중하지 남한테는 쓰레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보세요. 보고 얘기해봐요. 왠지 뭐 더러운 거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무좀이 있어서 신던 건데 이거는요? 안녕. 안녕. 이건 진짜 안 꺼내려고 했는데 안 꺼내도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모아오던 소중한 카드거든요. 디지몬 카드, 터닝맨 카드, 유희왕 카드 이딴 건 안 바꾸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엄카 이건 마이너스 카드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엄마가 어딜 급하게 땡겨 쓰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죄송한데 계산했다 치고 빨리 저 짜파게티 대가리 데리고 꺼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도 한 페이지 저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요. 네, 항정 카드 발동돼. 결국 내가 이렇게 빚더미 앉는구나. 2021년 1월 26일 리플레이 꼭 봐주세요. 하영아 그걸로 주세요. 이거 아까 다 먹은 건데 이거 공병 팔아야 돼가지고. 유튜브 라이트 채널 1월 26일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 꼭 봐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 꼭 해주세요. 아까 그 계란탕 아니 어묵 탕 그걸로 주세요. 소장 좀 해주세요. 그걸로 꼭 봐주세요. 소장 옆에 말고 그걸로요.